예, 안녕하세요. 딘씨입니다. 자, 카페 치수를 기했는데 빈 공간으로 나와요. 예, 한 번씩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이런지. 왜 그런지는 제가 열어봐야 잘 알겠죠. 사진만 봐서는 뭐. 엑스로 깨면 공간이 B죠. 이거는 와이어 프레임으로 돼 있는데 뭐 중간에 선이 한개 이렇게 가 있단 거는 얘가 3D뷰로 조금 틀어지듯 그 말이거든요. 조금 틀어졌으면 쟤네들이 3D로 인식을 해서 이제 공간이 빈 거는 저렇게 비어 보여요. 아니면 진짜로 뭐 컨트롤 1번 눌러서 이거를 뭐 닫고 채움이 아니라 닫고 비움으로 되어 있다 이러면 모르겠지만 얘는 분명히 닫힌 상태에서 깼는데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거는 뷰를 틀어주시면 돼요. 뷰를 다시 맞춰주시면 되는데 여기 보면 사용자 뷰라 되어 있죠. 이거를 다시 평면도로 바꿔주세요. 평면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채워서 나오죠. 됐죠? 얘도 다시 채워져 있겠죠? X로 깨면 이렇게 채워져 있죠. 한 번씩 돌아가면 그래요. 이거는 어떻게 실수를 하시냐면 여러분들이 이게 한 번씩 돌아가는 게 이제 Shift 누른 상태에서요. Shift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중간 키를 꾹 누른 다음에 조금만 이렇게 뚝 해버려도 이 돌아가거든요. 조금 돌아가면 되거든. 표시가 안 나요. 그래서 깨버린 건 이렇게 빈 공간으로 돼서 나오죠. 요거는 다시 이거를 누르셔가지고 평면도로 바꿔주시면 돼요. 이 만약에 위에 이제 요거 인터페이스가 뭐냐면 이게 2000몇 년도부터 나왔는지 제 기억이 안 나는데 2013년 버전부터 나왔을 거예요. 2013년 버전부터 요 위에 요세 개짜리 있죠. 이건 비주얼 스타일이고 이건 이제 평면도 저면도 잡는 거. 이건 이제 뷰포트 복원 최대화. 이건 뷰포트 복원하면 이게 네개 뷰를 쓸 수가 있죠. 3D를 치면 이게 맥스에 네개 뷰를 쓸 수가 있고 이제 이거를 막 이런 식으로 바꿔 가지고 쓸수 있어요. 한번 여러 개를 펴면서 작업을 할수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잘 쓰면 편리하고요, 여러분. 저는 이걸 많이 쓰긴 하는데 뭐 전체를 보면서 쉽게 말해서 여기에서 뭐 얘를 수정한다 그러면 이게 얘가 여기서 지워버리면 저기서 수정이 되죠. 여기서 뭐 이렇게 라인을 그리다가 뭐 이게 와서 조그맣게 그리겠다. 그럼 이게 조그맣게도 그려지고 한마디로 부산시를 그리다가 뭐 이제 동네 뭐 구를 그리겠다 뭐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말하면 여러 개 뷰를 쓸수 있겠죠. 2D 할 때도 한 번씩 쓰고요. 이거는 뭐 3D 할 때도 한 번씩 쓰는데 이 중간에 막 움직이는 건 요거는 2015 버전부터 되고요. 2015 버전부터 되고, 그리고 이거는 뭐 단축키가 없어요. 저는 이게 리스프로 이걸 뷰포트 최대화를 이렇게 단축키를 만들어 쓰긴 쓰는데, 단축키가 이게 리스프죠. 이건 리스프인데, 저는 이게 원래 익숙했거든요. 원체 맥스를 오래 한 사람이다 보니까 얘는 쉽게 말해서 3D 뷰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저게 이런 식으로 이게. 얘도 뭐 3D를 뭐 하는 게돼좀 그려봅시다. 만약 그린다 치면 여기서 3D 뷰가 이렇게 보이겠죠. 얘는 뭐 쉽게 말해서 뭐 정면도로 쓸 수도 있고 얘는 이렇게 얘는 정면도죠. 얘가 정면도 여러 개 뷰를 맥스처럼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얘는 근데 단축키가 있거든요. 뷰포트가 이렇게 네 개를 쓸수 있는 이유가 한개한개뷰 이렇게 단축키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뭐세개 뷰를 동시에 이해하면서 쓸수 있지만 얘는 여기 있죠. 요거를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웨익스는 얘가 원래부터 있었어요. 원래 옛날에 나올 때부터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캐드에서 들고 온지 이제 같은 회사다 보니까 맥스의 좋은 이제 기술을 캐드로 들고 오죠. 쉽게 말해서 이게 쉽게 말해서 뷰포트 이게 그거죠. 이게 뭐 비주얼 스타일 타입. 맥스는 워낙 비주얼 스타일 타입이 많아요. 스타일라이즈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칼라 이제 일러스트처럼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많은데 리얼리티도 있고 이게 뷰포트죠. 탑뷰 탑뷰 이게 뭐 버튼 이게 뭐 백뷰 라이트 그런 다음에 이건 뷰포트 최대화. 근데 단축키가 있어요. 이게
근데 캐드는 없다 그 말이죠. 만들어주면 좋겠지만 안 만들면 그냥 만들어 써야죠. 저는 뭐 맥스처럼 3D를 하기 때문에 캐드에서 편하더라고요. 얘는 뭐 TF 이렇게 TF 누르면 바로바로 뷰가 바뀌어요. 이렇게 TF 레프트 그 다음에 뭐 3D는 P 이렇게 누르면 바뀌죠. 근데 이게 캐드에서 없어요. 이것도 리셉으로 만들어 쓰면 되겠는데요. 뭐 T 정평면도 바뀌죠. 정면도 뭐 우측면도 바뀌죠. 보이시는 거 이거는 뭐 3D 뷰 3D 뷰를 내가 뭘로 봤는지 기억이 안 나네. 이렇게 뭘로 바꿨지? 8번을 바꿨었네. 이렇게 바뀌죠? 이거 비주얼 스타일. 이렇게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 있으면 단축이 있으면 좋겠지만 이게 뷰포트 제가 저거든요. 똑같아요. 같은 회사라서 인터페이스 자체가 똑같아요. 거의 이게 틀려버리니까 이렇게 뭐 보이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치시면 되겠죠. 이건 다시 누르신 다음에 뭐 평면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나오실 겁니다. 자, 아시겠죠? 자, 정규 강좌 여러분 커리큘럼을 제가 조금 한 이틀 동안에서 만들어 봤는데 보실 분들은 이제 카페 오셔도 여기 올려놨고 여러분 올려놓으면 웹에서도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요. 이거는 제가 일러스트로 만든 거예요. 업체 맡긴 게 아니라 그냥 제가 만들었어요. 그냥 시간 내서 뭐 업체 맡기는 것보다는 제가 만드는 게 더 낫더라고요. 근데 퀄리티가 여기 보시면 카페 보시면 뭐 이렇게 정규강좌 뭐 커리큘럼 있으니까 정규강좌 수강하시는 분들은 한번 쭉 보시고 수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여기서 말하는 이제 정규강좌의 3D에서 말하는 네 개의 뷰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네 개의 뷰. 네 개의 뷰 보면 3D를 그리면 두상을 못할래야 못할 수가 없어요. 진짜 어떻게 못합니까? 한 개 뷰를 돌리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두상이 어렵죠. 한 개 뷰를 계속 그냥 이게 여가 앞뒤인지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 가면서 그냥 보이는 그대로 그리니까 두상이 어려운 거고, 세 개 뷰를 쓰는 이유는 무조건 정의사가 똑같이 나와야 되니까 도면이랑 그렇기 때문에 도면을 아예 안 돌리면서 그래요. 여기서 바로 그리거든요. 도면을 아예 안 돌려요. 돌리지도 않아요. 그냥 여기서 바로 그리기 때문에 두상이 쉬운 거죠. 제대로 외우시면 캐리 3D를 아시겠죠? 자.